안녕하세요. 생활초나라입니다. 버드나무 밑에 이 땅에서 낙엽을 뚫고 버섯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보기만 해도 참 탐스럽습니다. 맛깔스럽게 보입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만져보면은 끈끈한 점액질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겨울을 대표하는 버섯인 자연산 팽이버섯입니다. 참 부드럽습니다.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서. 갓 윗면의 모습이고 점액질이 끈적끈적한 것이 특징이고 흰 주름살 대모습입니다. 이 자연산 팽이버섯은 팽나무, 감나무, 뽀뿔로 등에서 자생을 합니다. 보십시오. 참 싱싱합니다. 이 자연산 팽이버섯은 맛있는 야생 식용버섯입니다. 주로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 자연산 팽이버섯은 볶음이라든가 국거리에 넣어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. 보십시오. 이제 막 올라온 것이라서 참 이렇게 싱싱한 느낌이 듭니다. 그런데 이 자연산 팽이버섯 한 가지 특징이 생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생식을 하게 되면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익혀서 볶아서 등 요리해서 드시면 안전한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함유하는 성분은 각종 아미노산, 비타민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도 좋고 항종양 억제 효과가 있고 간 기능, 치매, 두뇌 활동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성인이나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도 좋습니다. 오늘은 겨울버섯을 대표하는 자연산 팽이버섯이었습니다. 그럼 산화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